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베트남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채널은 계속 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힙합에 대한 저의 끝없는 사랑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반응 영상으로 찍어볼 컨텐츠는 16T와 곤소가 협업한 베를린 3AM 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청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16T와 곤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스페이스 스피커즈에 입단한 두 래퍼, 입단 전과 입단 후의 음악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음악적인 바이브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좋은 레이블에 들어갔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의 퀄리티, 그리고 래퍼들의 아웃핏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특히 16T 같은 경우는 몰라볼 정도로 음악적인 바이브가 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최근에 쏟아내는 뮤직비디오들을 보면 국제적인 바이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크죠? 뭐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나왔던 도쿄 사이퍼 같은 것도 그랬고, 아웃핏도 그래요. 예전에는 뭔가 힙합 색깔이 짙은 뭔가 그런 스트릿 브랜드, 패션 브랜드들을 막 입었다면, 막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리고인스나 뭐 라프 시몬스나 뭐 꼼데가르송 같은 의류들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두 래퍼가 베를린에 머물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낸 뮤직비디오이자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취하고 자유롭게 다니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뮤직비디오에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유럽에서 찍은 뮤직비디오라서 그런지 뭐 경치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연출 자체도 그냥 되게 다 자유로워요. 저는 베트남 힙합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뭔가 또 이렇게 새로운 흐름들을 갖고 오는 래퍼들을 많이 봤는데, 16T와 곤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쿄도 갔지만 이번엔 또 베를린이네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T와 곤소의 베를린 3AM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Concept이 딱 after party의 느낌이네요. 그리고 예술가 같은 그런 느낌들. 아, 진짜 저는 아직도 달라진 음악적 바이브가 좀 놀랍기도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회사를 굉장히 잘 만난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AOMG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 뭐 연출이나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로워 보여. 야, 저는 이런 연출 하나하나나 래퍼들의 뭐 플로우 같은 거 들으면, 아, 진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걸 느껴요. 제가 베트남 힙합 발전 속도가 진짜 가파르다라는 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다음 레벨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
근데 곡이 약간 드릴 느낌이 있네요. 봐봐, 아웃핏이 다 달라졌잖아. 뭐 라프 시몬, CDG 이런 것들. 진짜 영상 자유롭게 찍었다. 보는 저도 굉장히 좀 느낌이 시원하고 마음에 들어. 사실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힙합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100%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예요. 참 보면 와 진짜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베트남 힙합이.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아. 오우. 아 진짜 곤조의 목소리가 세련되면서 중후한 느낌이 나서 좋다. 벌스 1의 곤조가 영어 가사 뱉었던 구간 있잖아요. 진짜 세련됐던 것 같아. 아 16T도 잘하긴 하는데 저는 이 곡에서는 약간 곤조의 재발견?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베트남 힙합. 야 이 정도의 퀄리티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 힙합의 그 쇼미더머니 시즌 3, 4 할 때 약간 그런 분위기 같아 지금 베트남 힙합은. 그만큼 지금 랩 경연 오디션 쇼 출신 래퍼들이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판을 굉장히 키워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와 좋다 진짜.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또 좋아했던 이유가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마다 여러가지 컨셉이 있는데 뭔가 플렉시 나는 뮤직비디오들 있잖아요. 주얼리, 시계, 차, 여자 뭐 이런 것들로 플렉신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은은하게 플렉신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도 괜찮은 것 같아. 가령 뭐 수프림을 입었어. 근데 수프림은 그래도 좀 티가 나요. 내가 수프림을 입었다는 게 딱 티가 나. 근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뭐 라프 시몬스라든가 CDG라든가 릭 오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대놓고 티가 나는 브랜드가 아니라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래퍼들이 입고 그냥 벤틀리를 몰고 그냥 자유롭게 막 뛰어노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좀 더 유유자적하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재밌었어요. 곡 자체가 여행을 즐기는 것 같은 곡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진짜 회사를 잘 만났어. 이건 진짜 회사를 잘 만났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회사를 잘 만나니까 아티스트들한테도 음악적인 발전이 순간 확 일어나잖아요. 뭔가 내가 다음 레벨로 올라왔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두 래퍼는 너무 보기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들 많이 떡상했으면 좋겠어요. 랩비엣에서 다들 큰 화제를 모았던 래퍼들 아닙니까? 그리고 랩비엣을 통해서 좋은 회사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건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일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뮤직비디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